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네, 이번 이야기는 1988년에 일어난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이 서장빈이라는 사람인데요. 혹시 영화 람보 보셨나요? 네, 저는 서장빈 하면 람보가 자꾸 떠오릅니다. 이 사람은 한 골짜기를 차지하고 이 1516명의 군대랑 맞붙었습니다. 뭐 그냥 잠깐 맞붙은 거 아니고 2박 3일 동안 이 18명이나 희생하고 온갖 중형 무기들을 다 동원하여 겨우 제압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나중에 그 전쟁에 사용됐다는 뭐 중형 무기들을 듣게 되면 입이 그냥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헐, 굳이 그 정도까지? 라고 말입니다. 그 100% 실제 발생한 사건을 종일이가 한번 제대로 살려보겠습니다. 때는 1988년 21세의 서장빈은 이 기대만땅으로 호북군에 참가하게 됩니다. 네, 한국은 남자들 무조건 군대를 가야 하잖아요. 중국은 지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체질을 보면서 뽑습니다. 뭐 가고 싶으면 막 받아주는 데가 아니에요. 지금은 또 군대 지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 뭐 키가 160 이상이면 갈 수 있지만 이때는 170을 넘어야 했답니다. 그 시기엔 다들 그냥 배고플 때였는데 이 군대에 가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며 어디가나 큰 대접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군대에 참군하는 것은 그 시대에는 그냥 남자들이 로망이었죠. 키 180이 넘는 우람진 몸매를 가진 서장빈은 호북군이 전사로 뽑히게 되어 이 자신이 미래에 대한 크나큰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어 그의 군대에서의 생활은 모든 게 좋았답니다. 그 시기에 싸움은 싸움이라고 안 합니다. 결투 또는 뭐 무술 대결이라고 하죠. 워낙 덩치도 좋고 이 날쌌던 그의 주먹은 이 주위 군인들이 인정을 받게 되었고 또 그렇게 별 문제 없이 보냈습니다. 네, 하지만 그는 이제껏 자신은 그냥 주먹에 제일 자신 있는 줄 알았었는데 또 한 가지 뜻밖의 재능으로 하여 그 자신도 놀라게 했습니다. 네, 그 재능은 바로 사격이었죠. 그는 전 호북군이 사격 시합에서 2등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몇만 명이 호북 전업 군대에서 2등을 하게 되니 그 사격 솜씨는 어마어마했죠. 그는 그렇게 격투기도 출중하고 이 사격 능력도 매우 우수했지만 성격이 매우 괴백했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었죠. 이 세상에는 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들 쓰레기다 뭐 이런 괴팍한 성격이 소유자랍니다. 그런데 이런 서장빈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게 뭐냐면 그번 사격 시험 때 원래는 자신이 1등이라는 사실을요. 그런데 그 수준이 형편없는 놈이 부친이 공산당 고층 간부니까 이 뒷문을 써서 1등을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서장빈은 완전 빡칩니다. 1등과 2등의 차이는 천지 차이죠. 서장빈은 두 주먹을 거머쥐고 자신이 상관인 이 폐장실로 찾아갑니다. 폐장이란 중국 군대에서 30명 좌우를 거느리는 군관입니다. 서장빈은 문을 팡 차고 폐장실로 들어갑니다. 어이, 폐장아, 왜 내가 1등인데 어? 총을 제대로 거머쥘 줄도 모르는 애한테 1등을 주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니? 네, 그 폐장이 딱 보자 그 성격이 더럽다는 서장빈이었습니다. 야, 밖에 누구 없니? 네, 그러자 군인 4명이 우르르 들어와서 서장빈을 제압합니다. 요놈 요거 요 버르장머리 좀 봐라. 내가 네 친구냐? 어? 하극상이 무서운 줄 모르지? 어? 네, 그 군대에서의 폭력 아시죠? 서장빈은 그들 4명한테 그냥 발과 다리를 꼼짝도 못한 채 그 폐장한테 겁나 터집니다. 이 폐장이란 놈은 서장빈을 아예 샌드백으로 삼고 그냥 주먹과 발기질을 마구 날립니다. 이어 서장빈은 이빨 두 대가 나가고 이 온 얼굴이 그냥 왕빵빵처럼 그냥 부어올랐답니다. 그 폭격은 멈출 줄은 몰랐고 한참을 때리고 나서 또 힘이 딸리면 이 앉아서 쉬었답니다. 네, 차도 마시고 뭐 담배를 한 대 빨고 또 그렇게 쉬고 일어나서 또 한바탕 때리고 그랬답니다. 결국 쟤 아무리 돌덩이여도 이렇게 쳐 맞으면 박살 날 겁니다. 서장빈은 그제야 무릎을 꿇고 이 질질 끌려서 독방에 갇혀오게 됩니다. 그렇게 독방에 갇혀 끙끙 혼자서 앓고 있었는데 한 동료가 그를 보러 옵니다. 네, 얘는 끙쉐즈라고 불렀는데 군대에서 이 돼지를 사육하는 일을 했답니다. 사실 얘도 그 어렵다는 군대에 들어올 때 이 기대 만땅으로 들어왔겠는데 돼지를 사육하는 일을 하게 되자 그 폐장한테 의견이 엄청 많았겠죠.
耿学智는 성격도 괴백하여 친구들이 없었는데 그런 비슷한 성격이 쏘장빈과는 많이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아니 형님, 저희 아저씨의 능력이 없으니 그렇다 치고 형님한테는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형님은 이 호북이 사격왕인데 저런 쓰레기 같은 패장놈 때문에 군대 인생이 그냥 끝났네요. 끝났어. 네, 그러자 쏘장빈은 이빨을 우드득 우드득 갈며 스초부보 스부为人, 네, 즉 이 원수를 못 갚으면 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했답니다. 네, 그렇게 쏘장빈은 이 독방에서 한 달 동안을 끙끙 앓고 나서야 서서히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이러니 그때 얼마나 처맞았겠나요. 그 와중에 耿学智는 가끔씩 이 돼지고기 요리를 잘 볶아서 쏘장빈한테 가만히 가져다 주었답니다. 그러던 1988년 11월 8일 쏘장빈은 드디어 더는 못 참고 움직입니다. 이어 耿学智는 이미 준비해놓은 돼지 잡는 칼을 가져옵니다. 네, 그 군대에서 무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자기가 쓰던 돼지 잡는 칼을 가져온 거였습니다. 그 칼은 흡사 중국도처럼 생겼지만 날이 더 시퍼렇게 살아서 그냥 살짝만 스쳐도 모든 게 베어질 것만 같아 보였죠. 오케이, 이거면 됐어. 근데 耿学智야, 넌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그러냐. 나와 함께 폐장을 죽이고 이 타령하면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대신 이 무기들을 챙겨 은행을 털고 도망치면 그냥 평생 그냥 떵떵거리며 살 수는 있다. 어찌게? 네, 그러자 耿学智는 아무런 뭐 고려도 없이 바로 받아칩니다. 형님, 저는 형님을 따를 겁니다. 어차피 제 성격도 더러워서 친구도 하나 없고 아마 평생 이렇게 돼지나 키우며 살아야겠는데 그럴 거면 형님이랑 큰일을 한번 해보고 죽고 싶습니다. 그러자 쏘장빈은 무릎을 탁 치며 그래, 그게 남자지. 오케이, 우리 크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합니다. 네, 그날 밤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그 둘은 조용히 숨을 죽이고 폐장실로 들어갑니다. 그 드르랑 드르랑 하는 코고는 소리는 이 밖에까지 다 들립니다. 저런 돼지 같은 놈은 저희 돼지 잡는 칼이 딱이겠죠. 제가 갈게요. 아니다 아니다, 저놈 목줄은 내가 따겠다. 칼 이리 줘봐. 쏘장빈은 그 칼을 받아주고 슬그머니 안으로 들어갔고 이 耿学智는 밖에 숨어서 망을 봅니다. 쏘장빈이 폐장실로 들어가니 이 고량주 냄새의 악취까지 그냥 막 진동했답니다. 그 자신이 샌드백처럼 겁나 얻어터지던 자리에 술상을 척 차려놓고 겁나 마셔댄 거죠. 쏘장빈은 이 곁에 베개를 슬그머니 집어들더니 갑자기 폐장이 얼굴에 확 씌웁니다. 네, 그리고는 오른팔로 꽉 누르고 왼쪽 손으로 이 돼지 칼을 잡아 목을 마구 내리 찍습니다. 쏘장빈은 오른팔로 더더욱 꽉 조이며 이 왼손으로 목을 향해 막 칼탕을 칩니다. 이어 폐장은 소리 한번 제대로 못 지르고 그렇게 봉변을 당합니다. 네, 이어 쏘장빈은 잽싸게 폐장이 주머니를 뒤져서 무기고 열쇠를 챙겨갖고 떠납니다. 그 살인 현장은 그대로 남아있었고 나중에 그걸 본 군인들은 그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트라우마까지 생기게 되었답니다. 네, 이어 쏘장빈은 열쇠를 갖고 耿学智와 함께 무기고로 달려갑니다. 그 무기고를 열자 와, 그 안에는 그냥 온갖 무기들로 꽉 차고 넘쳤답니다. 그 둘은 각자 56-1 돌격 소총을 한 자루씩 챙겨갖고 그 탄약 1200발을 챙겼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는 몸에 피로 흠뻑 젖은 옷을 벗어버리고 이 군복을 척 갈아입습니다. 이어 자전거 두 대를 훔쳐 타고 그곳을 떴다고 합니다. 네, 때는 아직 새벽이었고 길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둘은 죽기 살기로 그냥 자전거 페달을 밟아서 쌩 하고 떠납니다. 그렇게 밟고 밟아서 해가 거의 뜨게 돼서 쏘장빈은 멈춥니다. 야, 이제 우리 다른 방법을 찾자. 해가 뜨면 폐장 시신이 발견된다. 그리고 걔네 차로 이동하면 우리 금방 잡힌다. 네, 그러자 耿学智는 또 당황해 납니다. 그럼 어떡하죠 형님? 네, 여기서 우린 잠깐 耿学智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얘는 키도 작고 이 몸도 매우 허약했는데요, 머리도 나쁘고 이 사격 수준도 엉망이었답니다.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으니 아마도 그를 돼지를 사육하는데 안배했나 봅니다. 얘는 쏘장빈 곁에서 그냥 심부름이나 하고 모든 일은 쏘장빈 혼자서 싸웠다고 봐도 됩니다. 그 날이 서서히 박자 쏘장빈은 돌격 소총을 빼서 이 등에 척 메고 차를 세웁니다. 그러자 경운기 한 대가 그들 앞에 섭니다. 곧 뭔 일이 있나요? 해방군 동지!
네, 그들이 인민해방군 군복을 척 입었고 돌격소총을 척 메고 있었으니 로백성들은 금방 세워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민해방군이라면 이 백성들 마음속에 항상 영웅들이죠. 무조건 도와야죠. 동무, 우린 지금 범인을 쫓고 있는 중이요. 바로바로 출발하오! 네, 그렇게 그들은 아주 손쉽게 경운기 한 대를 얻어 탑니다. 그 시기엔 경운기여도 엄청 고급진 교통수단이었죠. 그리고 또 쭉 가다가 트럭이 지나면 그걸 또 세우고 이 바꿔 탑니다. 군복을 착 입고 돌격소총까지 착 메고 있으니까 그냥 다들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이틀 동안 달리고 달린 뒤 1988년 11월 10일 산시성 바이허라는 곳에까지 도착합니다. 네, 그곳에 도착한 그들이 제일 급했던 건 역시 쩐이었죠. 인민해방군이어도 뭐 차량을 얻어 타는 것쯤은 도와줄 수 있는데 이 먹을 걸 사러 가면 역시 쩐이 필요했겠죠. 그들은 큰 길에 매복하고 있습니다. 그 전역 군인들이나 보니 그 매복 기술 또한 기가 막혔겠죠. 하지만 이때 멀리서 한 오토바이가 웽 하고 오고 있습니다. 때는 마침 다른 차량들도 없었고 쏘장비는 척 묘중했다가 팡 하고 쏩니다. 그러자 그 한 방은 면바로 적중되었고 오토바이와 사람은 쭉 하고 밀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이어 그 둘은 달려가서 그 행인이 머리통에 대고 또 한 방을 팡 하고 먹여서 즉사시켜버립니다. 호주머니를 털어보니 헐 1300위엔이나 나왔답니다. 그 당시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는 그 오토바이를 타고 떠났답니다. 이젠 돈도 있고 교통도구도 있겠다. 아주 그냥 살만했겠죠. 그렇게 그들은 8일 동안 그냥 기름도 넣고 이 오토바이로 이동하며 여행을 즐겼다고 합니다. 한참을 여행을 즐기다가 이 밤에는 또 여관에서 고기와 술로 이 달달하게 하며 계속 남쪽으로 갑니다. 그 둘은 이제껏 가정 살림도 넉넉하지 못했고 군에서도 뭐 그렇게 먹고 싶은 걸 막 먹지는 못했겠는데 요 일주일 동안의 시간은 아마도 그들한테 제일 달달한 나날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루 세 대를 식당에서 고량주의 요리를 먹고 이 관광지를 여행하고 다니니 돈은 금방 바닥이 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어 사천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야, 여기서 우리 돈과 식량 그리고 생활용품을 챙겨야겠다.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다 있는 곳이 어딜까요? 네, 그건 상점이었습니다. 그 둘은 오토바이를 뭐 속도를 좀 낮추며 이 천천히 거리를 누비며 목표물을 찾습니다. 그러자 겨우 한 상점을 찾아내게 됩니다. 때는 밤이었는데 그 상점에는 아직까지 전등이 켜져 있었고 그 간판도 매우 깔끔한 게 괜찮아 보였답니다. 그 둘은 군복 차림으로 척 들어가서 어이 동무, 우리 타러 간 죄수 찾으러 왔는데 협조하기 바라 하면서 안쪽 방으로 쭉 들어갑니다. 그 상점 주인은 멍해서 뭔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먼저 들어가는 꽁쇠즈를 바라봅니다. 그러자 이때 뒤에서 따라 들어오던 쏘장비는 그 상점 주인 뒤에 척 멈춰 섭니다. 그리고는 그가 반응을 하기도 전에 그냥 뒤에서 목을 확 비틀어 죽여버리죠. 그 한 명의 목숨도 그렇게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게 됩니다. 야, 딱 필요한 것들만 챙겨! 그 둘이 상점 안을 둘러보자 그냥 입이 떡 벌어집니다. 야, 이거 뭐 다 필요한 것들이었죠. 야, 과자들. 그래, 식량은 필수품이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챙기고. 어? 선전등? 밤에 활동하려면 무조건 있어야겠지? 챙기고. 어? 근데 우산이네? 와, 요거 이쁜데? 맞아, 비 오는 날에 작업하려면 이것도 필요하지. 네, 또 챙기고. 그렇게 그들은 챙기고 챙기다가 네 개의 큰 보따리를 만들게 되었답니다. 그 우산까지 다 챙기게 되었으니 거의 상점 안의 물건을 모두 그냥 깡그리 끌어다마 가려는 수작이었죠. 그 둘은 한 사람이 이 두 주머니씩 어깨에 메고 겨우 그냥 비틀비틀 거리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상점 문을 척 내리고 쇠사슬로 된 자물쇠를 척 잠가버리고는 떠납니다. 이어 그들은 길에서 또 트럭 한 대를 얻어 타고 떠납니다. 네, 이어 그 둘은 트럭 뒤에 앉아서 이젠 그 군복을 벗고 상점에서 빼앗아온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이젠 그 탈영했다는 소문이 여기까지 올 수 있으니 이 군복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었죠. 그 둘은 그렇게 큰 복다리를 메고 사천성을 그냥 휘짚고 다녔다고 합니다. 다들 도시락을 자그맣게 싸고 다니는데 얘네는 아예 상점에 있는 생활용품을 다 그냥 얻고 다녔네요. 그렇게 또 사천성 안에서 아홉 날을 싸고 돌아다니며 11월 27일이 되었습니다. 그 둘은 새벽 4시쯤 되자 이 사천성 용현이라는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피곤했던 그들은 이 옥수수 짚을 쌓아놓은 위에서 잠깐 잠을 청하였다고 합니다. 그곳은 일단 주민들 생활하는 곳에서 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 안전했겠죠. 하지만 말입니다. 어른들은 아침에 당연히 이런 곳으로 올 리 없었겠는데 어린 애들은 달랐죠. 아침 7시쯤 되자 한 8살 되는 남자애가 이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남자애는 막 뛰어다니며 놀았는데 문득 그 옥수수 더미 위에 이 펴놓은 우산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 그 어린이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우산을 갖고 이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건 1988년입니다. 그때 우산은 매우 귀했었죠. 하지만 그 우산은 또 금방 나온 신상이라 더욱 귀한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부모들은 그냥 깜짝 놀라서 아들을 혼냅니다. 너희놈, 남이 물건을 훔쳐오면 어떡해? 네, 그러자 남자애는 엉엉 울면서 그 도적질한 게 아니고 옥수수 집 더미 위에서 죽은 거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부모는 의아해서 그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일어섭니다. 하지만 또 동네에서 다른 주민들과 그 이야기를 얘기하고 한 무리가 되는 사람들이 함께 가보게 되었답니다. 그 12월이었으니 뭐 농민들은 한참 지금 심심했던 때겠죠. 그렇게 한 무리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 보니 에? 옥수수 집 더미 위에는 웬 남자가 그냥 쿨쿨대고며 자고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껑쉐즈였죠. 가까이 가서 깨우려니 아이쿠 그 썩은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더랍니다. 어이 아저씨 일어나봐. 아이쿠 이거 대체 얼마 동안 안 씻은 거야? 이어 껑쉐즈는 푸시해서 일어나 보니 헐 그 앞에는 이미 10명이 넘는 마을 사람들이 구경 나왔답니다. 저 길 가는 나그네인데요? 뭐? 길 가는 뭐? 크게 말해봐. 아! 저기 한 명 더 있네! 야! 쟤도 깨워! 이어 사우장빈도 겨우 일어나서 이 사방을 훑어보니 헐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구경하러 온 거였습니다. 어이 동무들 쟤네 그 말투랑 저 보따리를 봐도 안만 봐도 수상하오. 우리랑 농촌위원회로 가서 면담 좀 하기요. 얘들아 이분들 도망 못 가게 저 보따리부터 챙겨라 해. 네 그때는 지금이랑 다릅니다. 지금은 뭐 누가 길바닥에서 자도 뭐 상관 안 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다들 뭐 소금이 모자라 그랬는지 좀 그렇게 많은 싱거운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은 이미 그들이 네 개의 그 보따리를 척 메고 앞장서 있습니다. 야, 저 안에 내 돌격 소총이 있는데 서장빈과 껑쉐즈는 할 수 없이 따라 나섭니다. 네, 그럼 그 둘은 어떻게 이 위기를 넘길까요? 또 어떻게 군대들한테 추적당하여 1615대 1이었던 그 유명한 전쟁이 시작되었을까요? 이 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쏴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 그 실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네, 1회에서 싸우장빈과 껑쉐즌 이 마을 사람들한테 애워싸 자신도 모르게 보따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따리를 챙긴 마을 주민들이 앞장서고 그 둘은 그렇게 그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 저 안에 돌격 소총이 있는데 말이죠. 그 둘은 혹시라도 보따리가 등에 툭툭 부딪히며 발각될까봐 그냥 손에 땀을 쥡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들은 총을 발견 못하고 그냥 그렇게 농촌향 정부 치안대대로 가게 됩니다. 네, 하지만 말입니다. 헐, 그쪽은 경찰서였답니다. 뭐 농촌위원회로 간다더니만 경찰서에까지 끌려가게 된 거였습니다. 어이, 너네 대체 뭐하는 놈들이야? 제대로 한번 얘기해봐! 그러자 서장비는 얼버무리며 제대로 대답을 못합니다. 얘는 제가 지금껏 다뤘던 주인공들 중에서 제일 무식하고 제일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갑자기 긴장되니 앞에 말도 제대로 못한 거였죠. 야, 니네 둘이 아무리 봐도 수상하다. 그 침대에서 꼼짝하지 말라 들었니? 내 니네 저 보따리들을 한번 열어서 검사해봐야겠다. 네, 이어 그 경찰은 보따리를 열어보니 분유가 나오더랍니다. 그러자 경찰은 그 둘을 희한한 눈길로 한번 쳐다보죠. 그리고 또 분유를 제껴보니 군복이 나왔답니다. 야, 니네 군대 다녀왔냐? 그 경찰은 얼려다 서장빙을 보며 말을 겁니다. 하지만 또 그러면서 손은 계속 보따리 속을 뒤지고 있는데 에? 이거 뭐지? 이 차릿한 쇠붙이 느낌 혹시 돌격소총인가? 네, 그 경찰이 돌격소총을 보며 멍해서 꺼내려 할 때였습니다.
곁에 있던 경찰이 그 경찰을 어깨로 팍 밀치며 총을 꽉 잡습니다. 하지만 그 경찰도 총을 꽉 잡고 녹지를 않았고 그 둘은 몸싸움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때 서장빈이 허리 뒤춤에서 비수를 빼들어서 그쪽으로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총을 잡고 있었던 경찰이 손을 향해 그냥 콱 찍으니 그 경찰도 총을 놓고 뒤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죽고 싶어 환장했냐? 네, 껑쉐즈는 돌격소총을 철컥하고 탄약을 재우고는 따다다다다당 하고 난사를 시작합니다. 네, 하지만 말입니다. 그 가까운 집안에서 돌격소총을 난사했는데 집안의 경찰들이 착 엎드려서 뭐 한 명도 명중을 못했답니다. 오히려 밖에서 구경하던 구경꾼들이 이 한 명이 명중돼서 즉사하고 다른 한 명은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다다다다다 척척척 에? 탄약까지 다 써버렸네요? 네, 그러자 곁에 경찰이 껑쉐즈한테 달려들어 총을 확 낚아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찰도 참 재미있는 친구입니다. 총이 탄약이 없는 걸 뻔히 들었으면서도 그 총을 갖고 밖에 뛰쳐나갔답니다. 네, 그리고는 밖에서 집안을 묘중하고 또 방아쇠를 당겨봤답니다. 하지만 탄약이 없는 총이 쏴질 리가 없잖아요. 네, 그 총을 잡은 경찰이 밖으로 도망치자 다들 그냥 함께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이건 또 뭔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다들 뛰쳐나가고 서장빈과 껑쉐즈만 남아서 멍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니네 다 나가준다면서 내사 고맙지. 서장빈은 이어 다른 주머니 안에서 돌격소총을 빼들어서 찰칵하고 탄약을 장전시킵니다. 어? 쟤네 돌격소총이 하나 더 있었네요? 그 앞에는 경찰복을 입은 한 남자가 있었는데 팡 하고 즉사시켜버립니다. 아까 껑쉐즈의 실력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죠. 야, 다들 엎드려! 한 주민이 외치자 그들은 손을 머리에 얹고 그냥 다들 납작 엎드립니다. 이어 껑쉐즈는 탄약이 들어있는 그 주머니를 챙기고 그 둘은 그렇게 총으로 위협하면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큰 길에 도착한 뒤 멀리서 이 트럭 한 대가 오는 걸 발견합니다. 팡팡팡 하고 하늘에 세 방을 쏘자 그 트럭은 겁을 먹고 앞에 세우는 거였습니다. 이어 그 둘은 타고 야 뭐하니 빨리 출발하야구. 네, 그렇게 그들은 트럭 하나를 잡아타고 떠납니다. 하지만 그 마을 주민들은 아직도 머리를 못 쳐들고 한참을 있었답니다. 야 빨리 신고해라. 그제야 그들은 다가가서 전화기를 둘둘둘 돌려서 군부에다가 신고합니다. 그러자 허브꾼은 비상이 걸립니다. 야, 자기 폐장을 때려잡고 응? 도망친 서우장빈과 껑쉐즈가 지금 사천에 있단다. 이것들을 못 잡으면 우리 허브꾼은 개망신이다. 우리도 출동한다. 네, 그럼 이때 서우장빈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트럭에서 한참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시동이 꺼지게 되었답니다. 그 시대의 트럭들은 다들 그렇게 고장이 자주 났었죠. 트럭 기사가 내려서 이 트럭을 수리했는데 안만 해도 잘 안 됐답니다. 하지만 이때 왜 听好了啊, 此山是我开, 此树是我栽, 要想从此过留下买路财. 네, 그 뜻인지 야들아, 내 말 똑똑히 들어라. 이 산길은 내가 닦은 것이고 이 나무들도 내가 심은 것이다. 여기를 지나고 싶으면 길세를 내라, 이거였습니다. 네, 글쎄 한 강도가 손에 시카를 거머쥐고 이 눈에 도끼를 품고 나타납니다. 네, 그 트럭 기사는 그날에 그렇게 똥을 두 번이나 받게 됐네요. 그 강도는 시카를 휙휙 돌리며 이 자신에게 기사한테 다가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네, 트럭 문이 척 열리더니 서장빈이 나옵니다. 이 옆구리에는 돌격소총을 척 끼고요. 그 돌격소총을 보자 강도는 완전 쫍니다. 아, 흉탈, 不好意思, 都是同道中人, 我马上滚. 네, 그 뜻인지 아, 형님, 죄송합니다. 먼저 인자 있는지도 모르고 저 금방 꺼질게요 하고는 냅다 도망칩니다. 팡! 서장빈이 탄약은 비껴갔습니다. 왜냐면 이놈은 오른쪽으로 달렸다가 또 왼쪽으로 달렸다가 제 딴에는 열심히 도망치고 있었죠. 이어 서장빈은 피식 웃고는 자세히 묘전을 하고 팡! 하고 쏘자 드디어 그 강도는 털썩 꼬꾸러집니다. 그 모습을 트럭기사는 멍해서 쳐다봅니다. 뭘 맥혀서 쳐다보니? 서장빈은 총 뒷부분을 내리까서 기절시킵니다. 네, 그나마 트럭 기사는 서장빈이 신기를 건드리진 않았으니까 목숨은 유지할 수 있었죠. 이어 그 둘은 큰 주머니를 메고 이 돌격소총을 오른쪽에 척 끼고 당당하게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 모습을 보자 그쪽 행인들은 그냥 입이 떡 벌어집니다. 헐, 이렇게 위풍당당할 수가. 그리고는 그 둘은 그곳에서 SUV 차량 한 대를 납치하게 되었답니다. 그나마 그 차량은 속도도 빠르고 이 고장도 적게 났었죠. 야, 내 명령대로 바로바로 움직여라. 아니면 네 면상에다 그냥 시원하게 구멍을 하나 뚫어 줄 테니까 들었나? 나 지금 사람 몇 명 죽였는지 기억도 안 난다 야. 네, 그러자 이제부터는 차량 추격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때마침 그 주위를 순찰하는 3인승 오토바이가 그들을 발견했으니까 말입니다. 이 오토바이는요, 예전에 엄청 많았는데 이 오토바이 오른쪽에는 앉아서 붙어 다니는 좌석이 하나 턱 붙어 있습니다. 군용으로 제작된 거는 속도도 매우 빨랐답니다. 이 브릉브릉. 네, 그 경찰들은 무선 속도로 따라가며 이 실시간으로 무전 통신으로 위치를 전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동 가능한 노선은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그들은 달리고 달리다가 꼬펑이란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헐, 그 앞에는 그냥 인산 이내로 몰려들러서 그냥 사람들이 부쩍부쩍거리고 있었답니다. 때마침 그곳은 그날 장날이었대요. 이제 차는 지나갈 수 없게 되었죠. 조급해진 쇼장비는 이 돌격소총을 꺼내 창문으로 비스듬히 내밉니다. 그리고는 또 다다다다당 하고 난사를 해버리죠. 그러자 그 앞에 있었던 7명이 그냥 즉사하거나 중상을 입고 쓰러졌답니다. 이어 다른 주민들은 사람 잡는다! 사람 잡는다! 하면서 그냥 냅다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인산인해였던 말길은 대뜸 조용해집니다. 됐다! 가자! 그런데 저 앞에 쓰러진 사람들 때문에. 네, 그러자 쏘장비는 또 도끼 눈을 뜹니다. 어이, 너도 쟤네처럼 바닥에서 흙냄새 좀 맡고 싶니? 네, 이어 그 차는 할 수 없이 쓰러져 있는 그 시체와 사람들 위로 밟고 지났답니다. 그 총의 중상을 입었던 사람들도 이젠 깔려서 그렇게 잘못됐겠죠. 차량은 또 그렇게 한참을 달립니다. 네, 하지만 쏘장비는 또 걱정이 몰려옵니다. 그 큰 길로 쭉 도망치는 건 아무리 봐도 방법이 아니었죠. 그들 노선이 이미 밝혀진 이상 저 앞에 그냥 지인을 치고 기다릴 수도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어이 아저씨, 잘 들어둬라. 좀 이따 저 앞에서 차 세워. 그리고 우리가 내린 다음에 이 5단 전속으로 앞으로 달려라. 들었니? 만약 차가 속도가 느려지면 내 네 머리통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겠다. 오케이? 네, 이어 조금 앞에서 그 두 명은 내리고 차량은 그냥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사실 소장빙이 뭐 위협을 안 해도 빨리 그곳을 뜨고 싶었겠죠. 그렇게 그 둘은 찐잔토쳐, 즉 매미가 이 허물을 벗는 꾀를 써서 뒤쫓는 경찰들과 군대를 따돌립니다. 그러면 그 효과는 어땠을까요? 확실했답니다. 그 차량은 10km나 더 가서 잡혔는데 이 사우지앙비는 이미 없는 빈 차였죠. 경찰 측은 그 차량을 쫓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우지앙빙도 그렇게 뭐 인간 증발해 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이 모든 건 계획에도 없었고 이 내린 곳이 어딘지도 몰랐죠. 그냥 무작정 숲속으로 걷기만 했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또 걷고 걷다가 우연히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보게 됩니다. 얘네는 아직도 돌격소총을 척 메고 다녔으니 이 눈에 확 띄었겠죠. 그렇게 범인 신고하고 또 범인 신고하고 그들이 걸어다니는 방향으로 이젠 경찰들이 서서히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은 쏘장빈과 껑쉐즈도 눈치챘겠죠. 그 둘은 더더욱 발걸음을 빠르게 걸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걸어갑니다. 그렇게 1988년 11월 27일 오후 4시에 그들은 바로 이곳 바이앤거우 골짜기라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제 더는 갈 데 없게 된 그들은 이곳 천년 골짜기 안에 몸을 숨기게 됩니다. 네, 그 결전이 서막을 열기 전에 이 바이앤거우라는 곳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 동굴안은 2km나 됐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다시피 이 안쪽은 검고 이 어두워서 안에 큰 암석들이 울퉁불퉁하게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그 천년 암석들은 강철처럼 그냥 단단했었죠. 그리고 안에는 강도 흐르고 있었고 이 풀들도 무성하게 자라서 이 안에서는 밖이 훤히 내다 보이는데 밖에서는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안 보이죠. 그야말로 이소난공 캔란요사이, 즉 수비하기에는 엄청 기막히지만 이곳을 진공하려면 엄청 그냥 막막한 천년 요새였던 겁니다. 더 이상 갈 데 없었던 그 둘은 안에서 자리 잡습니다. 네, 그러자 이어 경찰들과 주민들은 서서히 그곳을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젠 서장빈과 금쇠즈는 제 아무리 날아다니는 재간이 있어도 그곳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돌격 소총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 경찰들도 섣불리 나서지를 못하고 이 군대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서장빈과 금쇠즈는 안에서 물도 마시고 이 보따리 안에 과자도 먹으면서 충분히 숨을 돌립니다. 흥, 우리가 이제 나갈 수는 없어도 니놈들 들어오기도 허락허락하지 않을 거다. 어서 와라 이놈들. 그렇게 서장빈이 지금 한참 벼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일 가까이에 있었던 한계련이 군대가 먼저 도착합니다. 네, 이 한계련은 군사가 약 120명 좌우 됩니다. 그 탈연병이 지금 저 안에 있단 말이지. 잡아야지. 얘들아 가자. 네, 그 련장은 군사들을 데리고 앞장서서 빈둥빈둥거리며 들어갑니다. 어차피 120명이나 되는데 뭘 어쩔래? 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팡!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련장은 그냥 머리에 적중당해서 그냥 뭐야? 일이 뭔데 머리를 명중시키나고? 야, 저 안에 돌격소총 맞아? 저격총이 아니고? 네, 그러자 곁에 무장대대 경찰대 대장이 또 얘기합니다. 야, 뭔 군대들이 이리 어수선하니? 우리 하는 거 잘 봐라. 야들아, 저 무기 있는 테러범들을 어떻게 잡지? 한번 보여주자. 네, 이어 그들은 사샤삭 하고 그냥 어모할 수 있는 그 돌 뒤에 몸을 숨기고 또 다른 돌더미 쪽으로 막 뛰어갑니다. 하지만 이때 팡팡 하는 소리와 함께 두 명이 쓰러집니다. 그중 한 명은 이 총알이 심장을 관통해서 그냥 즉사하고 다른 한 명은 팔에 관통되어 그냥 땅바닥에서 막 뒹굴었답니다. 이 뭐 무장 경찰이고 뭐고 아프니까 그냥 보이는 게 없었죠. 막 비명을 지르며 이 땅바닥에서 뱅뱅 돕니다. 이어 또 팡 하는 소리와 함께 즉사하고 그냥 조용해집니다. 헐, 저는 막 저거 명사수네? 야, 누가 도격소총이랬어? 저건 무조건 저격총이다. 네, 그 밖에서는 서장빙이 저격총을 갖고 있다고 예측했었지만 사실 그건 돌격소총이 맞았습니다. 그것도 한 자루밖에 없었죠. 형님, 나이스 샷! 그 뭐 쥐잡이랑 별 다른 바가 없네요. 네, 그 안에서 껑쉐즈는 이 총도 없으니 뭐 별 할 일도 없고 서장빙을 응원만 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 밖에서는 난리가 났었죠. 아무리 뭐 포복걸음이나 유격전이나 서장빈한테는 그냥 안 먹혔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지역을 맡은 团이 모두 집합했답니다. 그 수송차량 120대를 동원하여 이 1516명이 군대가 그냥 모두 집합하게 된 거죠. 지금 니네 대체 뭐하니? 어? 더 이상은 무작정 도격은 안 된다. 저 안에 있는 놈 저거 허북사격왕 서장빈이다. 저놈 쓰고 있는 거 돌격소총이 맞고 니네 한계련이 그냥 돌파해도 사상자가 너무 많이 나서 아이 된다. 야들아, 우리가 수류탄과 중형 기관총을 갖고 왔다. 저 안에 벌집으로 만들어라. 네, 이거 그 큰 러시아산 기관총 아시죠? 그걸로 그냥 퉁퉁퉁퉁퉁퉁 하고 그냥 냅다 갈깁니다. 그 화력이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곁에서도 탕탕탕 하고 돌격소총으로 엄호합니다. 그리고 수류탄 부대는 그 수류탄을 뿌리기 시작했는데 그 제일 전업으로 멀리 뿌리는 전사들이 70m를 뿌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 사거리로는 어림도 없었죠. 수류탄들은 다들 그 동굴 안으로 못 들어가고 이 앞에서 그냥 빵빵 하고 맥없이 터집니다. 네, 이어 그중 한 명은 너무나도 답답해서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이 뿌리려고 막 달려갑니다. 하지만 또 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대로 즉사하고 말았답니다. 사실 그 전사는 이 안전핀을 뽑지 않았기에 그나마 다행이지 아니면 더 큰일이 났겠죠. 야, 뭐하니? 우리 동지 한 명이 또 죽었다. 더 멀리 뿌려라. 네, 그 멀리서 수류탄은 계속 뿌려졌고 이어 수류탄 전사들이 슬슬 가까이에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이어 아까 그 죽은 전사가 있었던 자리에까지 나와도 아무런 일이 없었답니다. 네, 사실 그 수류탄 전사들도 배짱이 대단합니다. 금방까지 그쪽에서 전사가 죽었는데 계속 전진하다니요. 그렇게 334개의 수류탄을 뿌리고는 야야, 됐다, 그만해라. 이젠 조용한 것 같으니 뒤진 것 같구나. 그 군견부대 어딨니? 앞장서라, 들어가보자. 네, 하지만 이때 중국 중앙 TV 방송국에서도 이 생중계를 나왔답니다. 그러자 갑자기 머리가 팽팽 돌아간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섭니다. 어이, 잠깐만. 나 이 시골에 이 공산당 간부인데 내가 먼저 앞장서야겠어. 이런 일에 공산당으로 앞장서야지. 아이 그렇소? 자, 갑시다.
네, 이놈은 지금 생방송을 하니 그 카메라 쪽을 희끔희끔 쳐다보며 다 들리게 그냥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공로를 세워서 이 한방에 이름을 날리려는 거였죠. 자, 그럼 인민과 공산당을 위해 출발해 볼까? 네, 그렇게 그 세 명은 군견 한 마리를 앞장세워 이 살금살금 다가갑니다. 네, 그러면 이때 서장빈과 긍실즈는 어땠을까요? 이미 벌집이 되어 안에서 죽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도끼 눈으로 그 공산당 간부를 째려보고 있었을까요? 네, 서장빈의 이야기 다음 마지막 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빵빵 날려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제! 안녕하세요. 그 실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이 회에서 중공중앙TV 방송국에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왔잖아요. 네, 그러자 한 공산당 고층 간부가 또 나섭니다. 이럴 때 이름 날려야지 또 언제 가서 이런 기회가 오겠냐 이거였죠. 그들은 군견 한 마리를 내세우고 이 세 명이서 그 동굴 입구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다가갑니다. 네, 그 입구까지 도착하였고 아무 일 없네요. 그러자 그 공산당 간부는 또 티를 내느라 뒤에 생방송 중계하는 쪽을 향해 막 손을 졌습니다. 어이, 여기 앉아나오. 아무 일도 없어. 내 제일 처음에 먼저 들어왔어야. 네, 하지만 이때 팡 하는 소리와 함께 군견이 그냥 깨갱 하고 쓰러집니다. 에? 다들 그냥 군견을 바라보는데 따라다다다랑 하는 소리와 함께 그냥 탄약 6발이 날아옵니다. 이어 그 탄약들은 모두 그 농촌 간부 몸에 그냥 따다당 하고 맞았다고 합니다. 네, 그 모든 걸 지켜보던 서장빈은 얼마나 괘씸했으면 6발을 쐈을까요? 자신을 이용해서 유명세를 타려고 하니 그냥 아예 벌집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자 곁에 다른 두 명은 그냥 또 걸으마 나 살려라 라고 그냥 냅다 도망칩니다. 또 이어 팡팡 하더니 그 둘도 그냥 힘없이 앞으로 꼬꾸러집니다. 하지만 서장빈은 그 둘은 그냥 다리에 명중시켰고 그들은 막 그냥 벌벌 기어서 도망칩니다. 네, 근데 올 때는 걸어서 와도 갈 때는 걸어서 못 간다 이거였죠. 헐, 이건 뭐 돌격소총을 저격총처럼 쓰는 신의 사격수인데. 야야, 우리로선 안 되겠다. 우리 군이 중형 무기들을 모두 끌고 와라. 전쟁이다. 네, 이렇게 한 개 토 아닌 이 1516명의 군대가 한 명을 토벌하기 위한 전면전이 시작됩니다. 믿어 앉으시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명사수가 이런 천년요새까지 얻자 그걸 그냥 안전하게 뚫을 방법은 없었던 겁니다. 이어 밤 9시가 되자 먼저 도착한 건 10대의 바주카포 군대였습니다. 오케이! 야, 그냥 마구 쳐라! 저 바이앤거 골짜기를 폭파해서 그냥 평지를 만들어 버려라! 네, 그리고 그들은 재빨리 쫙 퍼져서 이 각자 적당한 위치에 자리 잡습니다. 쏴라! 네, 탄장이 명력이 떨어지자 그 10대의 바주카포에서는 펑펑펑 하고 그냥 그 폭탄들이 동굴을 향해 날아갑니다. 빵빵빵! 네, 그 천년 동굴은 지진난 것 마냥 그냥 꿈틀꿈틀 됩니다. 그렇게 20발이 로켓탄이 동굴 안을 폭발시키자 때는 이미 깊은 밤이 되었답니다. 이제 뭐 죽었겠죠? 하지만 이렇게 어두운데 들어가서 수색할 수는 없었고 그냥 놔뒀다가 날이 밝으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굴 앞에는 이 큰 조명을 확 켜놓고 그냥 도망가지 못하게 망을 보며 밤을 보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럴 때 꼭 참지 못하고 요 나대는 놈들이 꼭 있습니다. 그중 한 연장은 속이 싱숭생숭해서 참지를 못합니다. 아니, 이럴 때 위쪽에 눈도장을 안 찍으면 언제 또 찍게? 그 바주카포 20방이 저 안에서 터졌는데 설마 살았을 리가? 네, 그는 团장한테로 찾아가 주동적으로 수색을 신청합니다. 보고! 团장 동무! 우리 团에 이미 연장 한 명이 희생되었는데 저는 도저히 잠을 못 이루겠습니다. 지금 전 중국인민이 이 생중계로 시청하고 있는 중인데 전 개망신 당하기 싫습니다. 죽더라도 저는 오늘 밤에 시신을 확인하고 이 승전보를 올려야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团장은 하오! 하오! 하면서 그냥 박수를 칩니다. 야, 니 우리 군을 생각하는 마음 괜찮다야. 오케이, 니 가봐라! 네, 이어 그 련장은 이 손전등을 비추며 군사 10명을 데리고 이 살금살금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동굴 안에 첫 발짝을 디뎠는데 팡! 하는 소리와 함께 이 손전등을 들었던 손에 그냥 구멍이 뚫렸다고 합니다. 와! 그 련장은 그냥 손을 잡고 비명을 지르며 냅다 도망칩니다.
야, 이놈아, 이거 아까 뭐 죽어도 안 해서 죽겠다던 놈이 다른 병사들보다 더 먼저 도망칩니다. 그리고 밖에 군에서는 그냥 깜짝 놀랐죠. 헐, 바주카포 20방이 저 동굴 안에서 폭발했는데 아직도 살아있다고? 네, 그것도 놀라웠지만 이 사격 수준이 이 정도로 높다고? 그 손전등을 쏜 것도 아니고 이 캄캄한 밤에 소원을 맞춘다고? 네, 모두 다 그냥 혀를 끌끌 찹니다. 그리고 이제껏 해온 게 모두 그냥 아무 쓸모도 없었죠. 그냥 모두 낭비였습니다. 어떡하냐? 네, 방법이 없었죠. 해가 뜨기를 기다려야만 했죠. 이어 11월 28일 아침 7시였습니다. 야야, 대포로 아이들면 우리 독가스를 쓰자! 저놈들 저거 방독면도 없으니 얼마 못 버텨! 네, 이어 가스폭탄 9개를 안에다 쐈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또 조용합니다. 사실 이때 제일 답답하죠. 조용하면 이 독가스에 취해 정신을 놓았는지 아니면 또 멀쩡해 있는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정찰병들이 나섭니다. 뭐 어차피 정찰은 우리 몫이니 자기들이 나서겠다는 거였죠. 그렇게 정찰병 련장은 이 제일 날아다니는 군사 10명을 조직하여 이 슬그머니 다가갑니다. 때는 이미 아침이어서 환하게 다 보일 때죠. 또 팡 하는 소리와 함께 한 병사가 그냥 머리가 쓰러집니다. 그러자 다들 그 전사 쪽을 바라보는데 또 팡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정찰병 련장이 머리통도 깨졌다고 합니다. 그 사격 솜씨는 어마어마했죠. 오기만 하면 그냥 머리에 명중하기 말입니다. 네, 이미 그들은 탈영병을 잡으러 온 게 아니고 그 한 명이 탈영병과 전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다른 정찰병들은 냅다 도망치게 되었고, 야 뭐하니, 바주카 포고 뭐 수류탄이고 모두 쏴 부어라! 저놈 오늘 못 잡아 죽으면 우리 끝이다, 끝! 네, 그렇게 그들은 또 한바탕 냅다 진공합니다. 그렇게 한 차례 폭격이 끝나고 다른 한 차례 폭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사실 폭탄을 아무리 버려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 삐죽삐죽 튀어나온 그 천형적인 돌들은 그냥 든든한 방패막이 되었죠. 그리고 그 동굴안은 그냥 고든 뭐 구덩이가 아니고 이 요리조리 오솔길로 이루어지면서 그 파편들이 안에 쏘장빈한테까지 가려면 매우 힘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폭격 소리도 멈추지 않고 이 TV에서도 그 보도가 멈추지를 않자 더더욱 많은 주민들이 구경을 나왔답니다. 그 인원수도 이미 몇만 명이 되었고 점점 밀려서 이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어? 저 동굴안이 잘 안 보이는데 한 발자국만 앞으로 더 해볼까? 네, 요런 심정으로 점점 더 밀려오는 거였죠. 혹시 그런 거 아시나요? 이 만약 싸움에서 처음 맞는다면 이 때리는 사람보다 곁에서 말리지는 않고 이 구경하는 사람들이 더 괘씸해 난다는 그런 사실을요. 쏘장빈도 똑같았겠죠. 이것들이 나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며 싸우는데 니들은 아주 구경이 났어? 얼씨구, 저기 해바라기 까는 놈도 있네? 이거나 쳐먹어라. 네, 그리고는 그 구경꾼들한테 또 다다다다당 하고 그냥 난사를 해버립니다. 그러자 이 두 명이 해바라기를 까며 구경하던 구경꾼이 즉사하게 되었고 이 팔이며 다리며 그냥 총알을 맞은 사람이 수두룩했답니다. 야야, 구경꾼들 해산시켜! 저것들 저거 뭐야? 우리가 지금 영화 찍는 줄 알아? 그러자 그 몇만 명의 관중들은 또 와! 하고 도망치며 그냥 밟히고 깔려서 또 많은 부상자를 내게 되었답니다. 이어 다들 그냥 멀리서 얌전하게 있었죠. 그리고 군대 측은 어이없어합니다. 야, 우리 오늘 아침에만 세 번을 진공했는데 아직도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사격할 수 있다고? 야, 얘 이거 뭐니 얘? 얘 바퀴벌레니? 아무리 약을 쳐도 안 죽는다 이거니? 네, 이어 곁에서 한 군사가 제의합니다. 团장님, 이거 폭탄도 안 되고 독가스도 안 되는데 물로 진공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사실 이 아이디어는 어느 도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물로 된 공격도 했었답니다. 이 부분은 그냥 그렇게 넘길게요. 이 동굴안이 2km가 넘고 이 바퀴랑 통해서 독가스도 안 되는데 물로 어떻게 채웁니까? 그걸 또 실시한 이 团장도 웬만한 돌머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젠 어떡하죠? 야, 물이 안 되면 불로 해야지. 휘발유로 준비해라. 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저놈이 저거 서유기에서 환생한 손오공이 아니라면 그냥 불에 태우면 죽겠지. 네, 그렇게 그들은 휘발유를 준비했는데요. 그 80년대의 귀하디 귀한 휘발유 2000kg에 경유 525kg를 모아다가 그 동굴에다가 막 쏘아붓고 불을 확 질러버립니다. 네, 그때 이 방송국에서 촬영한 사진들은 저희 커뮤니티 사진에 올렸으니 그쪽에서 보시면 그 생생한 장면들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 현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게 동굴은 활활 타올랐으며 그 불길은 점심 12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렇게 쭉 타올랐다고 합니다. 이어 밤 7시에 불길이 멎자 그 암석도 그냥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고 합니다. 오케이, 이거 뭐 손오공이 아닌 이상 뒤졌을 거야. 얘들아, 전진하자. 이어 그들은 당당하게 동굴로 향하는데 팡팡 하는 또 총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아야, 저놈아, 저거 뭐야? 진짜 손오공이 환생했냐? 네, 하지만 그 백발백중으로 마치던 그 탄약은 누구도 명중시키지 못하고 그렇게 맥없이 스쳐 지났답니다. 오오, 요놈 요거 이제 힘이 붙였구나. 여봐라, 휘발유를 더 부어라. 저놈을 아예 안에서 찐따그로 만들어봐라. 네, 이어 휘발유를 더 쏘아붓자 그 뜨거운 암석 때문에 그냥 저절로 타올랐답니다. 이어 도착한 거는 화염발사기 군대였답니다. 어어, 그 오느라고 수고 많았다. 먼 길 온 이상 너네도 뭔가 해야지. 안에다 쏴부어라. 이어 화염발사기 세대가 쏴 하고 그냥 안으로 불길을 뿜어댑니다. 이야, 한 명을 잡느라고 그냥 아주 생쇼를 하셨네요. 그렇게 화염발사기와 이 휘발유로 밤 7시부터 점심 12시까지 활활 쏘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총소리도 안 울리고 조용했답니다. 불길은 끊길 줄은 몰랐고 점점 더 세게 그냥 온 밤을 그렇게 타올랐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젠 군대와 뭐 무장경찰들 그 누구나 들어가서 확인할 엄두가 안 났답니다. 그 모든 가능성을 잊게 하고 상상을 초월하게 하는 게 바로 쏘장빙이었으니 말입니다. 이어 세 번째 날인 1988년 11월 29일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해가 쨍 하고 뜹니다. 야야, 이젠 정말 됐다. 저 안에서 불길이 안 죽어도 연기에 숨 막혀 죽었겠다, 야. 저기 들어가서 확인할 사람? 네, 하지만 이제 겁먹고 누구나 손드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이젠 방송이고 뭐고 목숨이 더 중요했겠죠. 이것들이 이거 일 안 할 거야? 团장은 강제로 10명을 뽑아 보냅니다. 그 10명은 와들와들 떨며 그냥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암석들은 엄청 뜨거웠죠. 근데 어떡합니까? 이 뒤에 범 같은 团장이 그냥 딱 지켜보는데 그냥 할 수 없이 들어가야죠. 동굴 안에 들어가 보니 그 동굴은 거의 10개 구역으로 형성되었답니다. 하지만 곱게 쭉 형성된 건 아니고 이 꼬불꼬불하게 밑으로 쭉 뻗어 있었고 이 안쪽은 아예 안 보이더랍니다. 이러니 독가스와 불공격 그리고 대포 공격이 다 안 먹힌 거였죠. 그들은 한 단계 한 단계 더 들어가다가 제5단계에서 비스듬히 나온 발을 봤답니다. 네? 저건 죽은 건가? 목숨이 붙어 있어도 아마 지금쯤엔 중상을 입었을 거야. 야들아, 빨리 가자. 저 목숨이 붙어 있는 걸 잡으면 우리 그냥 아마 역사책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네,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두려웠던지 이 안에다가 또 최루탄을 뿌렸답니다. 그것도 한두 개를 뿌린 게 아니고 13개를 뿌렸대요. 그 13개의 최루탄을 다 던지고 이 방독면을 쓰고 안으로 천천히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는 아까 그 발이 보였던 쪽으로 다가갑니다. 에? 근데 사람이 없네요? 이어 올려다 보니 헐, 글쎄 쏘장빙이 아직도 그냥 팔팔해서 그 두 바위를 딛고 위에 척 서 있더랍니다. 이어 팡 하는 소리와 함께 제일 앞에 서 있던 전사는 그 방독면과 함께 머리통이 관통됩니다. 야, 튀어! 그 전사들은 불이 나게 그냥 뒤쪽으로 조금 후퇴하고 그쪽을 향해 다다다다랑 하고 그냥 난사를 합니다. 네, 하지만 그쪽은 캄캄하고 안 보이니 그냥 대충 난사를 하고 있는데 팡 하는 소리와 함께 또 한 명이 넘어집니다. 이어 나머지 전사들은 그냥 혼비백산하여 밖으로 냅다 뜁니다. 보고 团장님,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직도 팔팔합니다. 뭐? 团장은 어이가 없었겠죠. 야, 이래도 살아있다고? 야, 이게 진짜 실화인 거 맞니? 네, 진짜 실화가 맞습니다. 그때 중앙방송국에서는 1시간 되는 영상을 제작해 놓은 게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도 오래 지나서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그냥 사진만 몇 장 남아 있습니다. 야, 남은 기름들을 모두 퍼부어라. 그리고 화염발사기로 쏠 수 있는 만큼 다 쏴라. 바주카포는 뭐하고 있니? 저 앞에 다가가서 안쪽으로 쏴라. 네, 그 화염불길이 음모를 받아서 바주카포는 이 밑으로 썩 내려와서 동굴 안에다 대고 쏴댑니다. 네, 이어 그 불길은요 오후 5시가 돼서야 사그라졌다고 합니다. 그 바주카포도 거의 다섯 번째 동굴 안에까지 박힌 것 같아 보였고 이젠 정말로 끝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오케이, 이제 내가 나서야겠다. 야들아, 그 방탄조끼를 준비해라. 团장은 방탄조끼를 챙겨 입고 뚱기적뚱기적 하면서 그 방송국 카메라를 향해 또 손을 젓습니다. 이젠 지가 친히 들어간다는 거겠죠.
그렇게 멋있게 동굴 앞에까지 갔는데 헐 안에 도저히 들어가기 힘들었답니다. 왜냐면 그 암석들이 너무나도 뜨거워서였죠. 암석들이 이미 불에 너무나도 타서 그냥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고 합니다. 그 안쪽으로 들어가기는 커녕 그 입구에 접근도 하기 힘들었답니다. 야야 아이 되겠다 소방차는 뭐하니 물을 뿜어라. 네 그렇게 또 몇 시간 동안 물을 뿜어서 이 암석을 식혔다고 합니다. 정말로 한 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죠. 그렇게 团장이 제일 앞장서서 애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말입니다는 이젠 없습니다. 그 둘은 이미 죽어 있었답니다. 싸우장빈과 耿学智는 파편에 맞아 죽어 있었답니다. 아마도 제일 마지막에 조금 더 가까이에서 쏜 그 바주카포가 그들을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2박 3일 동안 이 전 중국 인민들을 그냥 손에 땀을 쥐게 했던 싸우장빈과 耿学智는 결국 사살되었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그를 잡는 데 쓴 병력과 그 장비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총 120대의 큰 군사용 운수 트럭이 동원됐었고, 네, 그 투입된 병력은 자그마치 1516명, 사용된 탄약은 도합 17,000발, 네, 수류탄 334개, 로켓포 20대, 화염발사기 3대, 최루탄 13개, 독가스탄 9개, 네, 휘발유 2000kg와 경유 525kg, 네 그리고 소방차로 뿜은 물과 처음에 그 동굴 안을 침수시키겠다고 사용한 대량의 물 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대의 명사격수 싸우장빈은 그 상관을 잡아만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종합 능력이 출중하게 뛰어났던 거북사경왕 싸우장빈의 실제 이야기는 막을 내리겠습니다. 네, 그 우리 곁에서 발생했던 실제 사건을 종일TV가 또 한번 제대로 생생하게 살려보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팍팍 쏘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제!